오소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소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소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우수근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외국어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나저나 그 건강 문제로 전격 사의를 밝힌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자에 대해서 지금 또 관심이 좀 뜨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교도통신이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 직후인 그 29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전국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그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34.3%의 지지율을 얻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자, 일단 부총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재 가장 이시바 전 간사장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아, 먼저 그 제가 오늘 일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는 일본어로 인사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철저히 믿는 우리 순수한 동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러한 존재는 없단다! 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시바 전 간사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예? 일본에서 총리는 다수당, 최대 다수당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대 다수당은 자민당이고요. 자민당의 총재를 뽑는 선발 방식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말하자면 간접선 것이죠. 자민당의 의원들과 일본 전역의 자민당 관련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구당인데요. 지구당 관계자들에 의해서만 총재가 선발이 되고 그 총재가 곧 총리가 되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곧 총재가 될 것이고 일본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아니, 이시바 씨는 그러면은 부총장님, 네, 이거 저 일본에서 이 교도통신에서 네. 뭐하러 이런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해 가게 도와드릴게요. 예예예. 예. 일본 국민들은 이시바 씨라는 사람이 다음엔 대통령,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시키려고 하지만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실제 득표는 지난 선거에도 민주당이 더 많이 했지만 간접선거로 인해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본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총리를 뽑아야 되는 일본 지금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시바 씨가 너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견제심으로서 이시바는 국민들이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이시바는 안 돼. 아베 총리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은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출경대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은 그 자민당 정조 회장이죠. 그 기시다 후미오. 예. 기시다 후미오가 완전히 아베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되겠네 그러면. 아, 현재는 그 기시다 후미오 지금 말씀하신 전 외무상 정조 네, 회장과 네. 그다음에 스가라는 관방장관 두 사람이 가장 강한데 네. 그 기시다 씨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너무 아베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아베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했고 사실상 현재는 스가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이 그래요? 아주 온화한 이미지로서 이 사람은 뭐 반대자를 만들지 않고 정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온화하게 걸어왔고 또 앞으로 총리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1년밖에 안 되는 구원투수 과도정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무난하게 일을 잘 해나갈 사람은 일본에서는 선호하고 국민들하고 의사는 관계없죠. 자민당 집권 자민당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무난하게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선거가 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3년 임기에 그 총리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물러나고 있는데 아베 색깔을 너무 드러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거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스가와 기시다. 그중에서 스가 관방장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일본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러면은 저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점점. 바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매스컴들은 우리의 과도한 근거가 매우 빈약한 허망한 기대를 많이 불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중국과 그렇네요. 일본에 대해서 에. 그쪽 현지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불러놓으다 보니까 일본 현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도한 희망을 갖고 이시바 씨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시바 씨도요, 아베파보다는 예를 들면은 아시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역사 잘못한 걸 반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상당히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시바 씨 같은 경우는 방위상을 여기만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시바가 만약에 총리가 돼도 뭐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다만 역사 반성 그리고 또 이시바 씨와 아베 씨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네. 아베는 오로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해야 한다라지만 이시바 씨는 아시아의 일본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국가들하고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겸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나저나 누가 아베 총리의 후임이 되든 또 이제 일본도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당장 그 코로나19 방역 문제부터 또 내년 도쿄 올림픽까지 이거 뭐 일본의 지금 당면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총장님. 맞습니다. 뭐 경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회 불안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총리는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원 포인트 릴리프라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한순간에 1년 만에 국한되는 구원 투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구원 투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코로나19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 그리고 가능한 한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라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다음 총리의 역할이 될 것인데,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처럼 다음 총리가 사실 누가 되더라도요, 아베 총리만큼, 아베 총리는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힘을 갖지 못하고 약체 총리이기 때문에, 그 오로지 코로나19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한일 관계는 소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좋게 만들고 전향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시바 씨가 그나마 괜찮지만 이번에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아베를 따라서 아베를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도발 같은 것을 할 만한 여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일 관계는 소강 상태를 두고 예. 코로나19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 우수근 부총장님, 네. 일본 저 내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될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뭐더 심각하면 심각하다 뭐 이런 전문가들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이제 백신이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자민당 정부가 이 코로나 도쿄올림픽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면 내년 9월 달에 다시 정식 그 총리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때 자민당이 정권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 국민들이 아무리 누구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쿄올림픽은 잘 치르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 사실상 지금은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랑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자민당도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옆나라 일본도 지금 뭐 상당히 그 복잡하고 뜨거운 지금 상황인데 뭐 여하튼 아베 이후에 총리도 조금은 좀 아베하고는 다른 총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이. 그래야 좀 대화가 좀 우리하고도 좀 되니까.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부총장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짜이첸, 짜이첸. 예, 짜이첸. 예, 그렇게 처음과 끝을.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